요즘 직장생활 어때? 그 어렵다는 취업은 간신히 뚫고 백수 타이틀 힘겹게 떼고 여기까지 왔는데 요즘은 계속 불안불안하죠.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취업이 우선이다 보니 꿈은 저 멀리에 두고 만족도 없는 일만 반복하며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거죠. 코로나19는 도대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아무리 눈치가 없는 직장인들도 회사가 어려운 줄은 금방 알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나 아니어도 누구든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이러다 회사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문득 찾아오죠. 여자로 태어난 게 무슨 죄도 아니고 결혼하면 회사 그만둬라, 임신하면 회사 그만둬라. 우리 같은 작은 회사에서 육아휴직은 곧 육아퇴직이다. 드라마 속 남자 주인공은 언제나 대기업 임원이지만 현실에서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죠. 그래서 하늘의 별 따기를 하느니 지금의 삶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늘었어요. 초등학교에서 대학원 석사까지 공부를 마치고 취업을 했더니 공부한 시간보다 더 짧은 시간 사회생활하다가 50세도 안 돼서 퇴직하는 거죠. TV에서는 인생 100세 시대라고 건강 챙기라고 하던데. 평생 직장이 사라진다. 할 일이 없어요. 정확히는 일자리가 사라졌어요. 일자리가 없으니 할 일이 사라진 세상이 된 거죠. 1995년 미래학자 제러미 리프킨은 노동의 종말이라는 책을 통해 예견했어요. 기술의 발전이 일과 일자리를 사라지게 만들 것이다. 아직은 먼 미래의 일이라 생각했는데 코로나19 이후 불쑥 우리 앞에 나타나고 말았죠. 이제는 익숙해진 언택트, 리모트 퍼스트,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단순한 작업에서 지식 노동까지 인공지능과 로봇은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인간의 일자리를 하나둘 가져가기 시작했어요. 전통적인 일자리, 순수한 노동은 파편화되고 언제든 대체 가능하고 기술의 발전이라는 큰 파도는 전문직도 언제든 대체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하죠. 고공 성장하던 항공여행업은 하루아침에 모두 멈춤이 되고 세계 5위의 제조업 강국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대기업에 평생을 몸담았던 사람들이 회사를 나오고 있죠. 우리의 일자리는 그동안 얼마나 사라졌을까요? 앞으로 또 얼마나 사라지게 될까요? 코로나19의 늪을 벗어나면 사라진 일자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변화를 강요하는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인간의 두뇌가 인공지능으로 대체되고 모든 컨택트가 언택트로 강제 전환되고 이런 모습을 상상이나 했을까요? 기업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되면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비용 절감과 생산 효과를 본 기업들은 사람 대신 투입한 자동화 기계를 절대 버릴 수 없어요. 프랜차이즈 햄버거집의 키오스크가 인간을 대체한 것이 그 시작이죠. 이제는 지금의 어떤 직업도 30년 후에 온전하리라 장담할 수 없어요. 강제로 내려놓게 된 평생 직장의 꿈은 사라지고 한편에서는 그에 대한 보상인지 삶의 여유를 찾는 사람이 늘어나죠. 꼭 기억하세요. 당신을 지켜주던 평생 직장은 사라지고 있어요. 요즘 엔잡너. 그동안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을 꾸었죠.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월급 차곡차곡 모아 결혼하고 집 사고 인생 역전해야지. 하지만 회사는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씁쓸한 결론만. 인터넷 계좌에 찍히는 작은 숫자 몇 개에 영혼까지 갈아 넣으며 충성하기에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죠. 그래, 차라리 엔잡을 하자. 2040 직장인 사이에
N잡너가 늘어나고 있어요. N잡너란 복수를 뜻하는 N, 직업의 job. 여기에 ER을 붙여서 여러 직업을 가진 사람을 말하죠. 본업으로는 부족한 수입을 채우기 위해, 자아 실현을 추구하기 위해, 어떤 사람은 평소 관심 있는 분야에 도전하기 위해. 자세히 들여다보면 N잡을 하는 이유도 참 다양하죠. 퇴근과 동시에 출근하는 N잡너, 주말이나 휴일에 두 캐릭터를 깨워 새로운 일을 하는 N잡너, 혹은 직장을 다니며 자신의 가게를 별도로 운영하는 고급 N잡너도 있죠. 회사에서 받는 월급이 소득의 전부인 세상은 저물었습니다. 그럼 한번 상상해볼까요? 나에게 본업을 유지하면서도 들어오는 별도의 안정적인 소득원이 있다면? 눈앞에 먼저 떠오르는 금색 수저, 부동산 임대소득 같은 먼 나라 이웃나라의 이야기는 잊으시고요. 꼭 내가 노동을 하지 않더라도 내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요? 마치 파이프라인처럼 꾸준히 내 통장에 공급되는 거죠. 노동의 시간과 회사에서 받는 월급이 소득의 전부인 세상은 저물었습니다. 그럼 한번 상상해볼까요? 나에게 본업을 유지하면서도 들어오는 별도의 안정적인 소득원이 있다면? 눈앞에 먼저 떠오르는 금색 수저, 부동산 임대소득 같은 먼 나라 이웃나라의 이야기는 잊으시고요. 꼭 내가 노동을 하지 않더라도 내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요? 마치 파이프라인처럼 꾸준히 내 통장에 공급되는 거죠. 노동의 시간과 돈이 반드시 교환되어야 하는 함정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노동의 시간과 상관없이 지속적인 소득을 내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거죠. 노동으로 인한 소득이 아닌 시스템에 의한 소득. 이것은 우리의 미래를 풍요롭게 만들고 주체적인 삶을 살게 해줄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 수익 구조가 바로 이와 같아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최적의 공급자를 수많은 소비자와 연결하는 플랫폼이며, 창출된 부가가치를 플랫폼 소유자와 참가자가 함께 공유하죠. 제품 경쟁력, 즉 품질은 높고 가격은 낮은 제품으로 일반 유통기업과 경쟁한다면 네트워크 마케팅의 고유 장점인 연결성이 더해져 엄청난 가치를 얻을 수 있게 되죠. 애터미는 영리해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개념이 탄생한 본질은 좋은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유통. 이 가치를 지켜야만 지속 가능한 기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실천에 옮겼거든요. 애터미는 생필품을 판매해요. 그리고 그 생필품에 소비자 시대라고 건강 챙기라고. 꼭 기억하세요. 당신을 지켜주던 평생 직장은 사라지고 있어요. 요즘 N잡너. 그동안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을 꾸었죠.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월급 차곡차곡 모아 결혼하고 집 사고 인생 역전해야지. 하지만 회사는 내 인생을 책임져주지 않는다는 씁쓸한 결론만. 인터넷 계좌에 찍히는 작은 숫자 몇 개에 영혼까지 갈아 넣으며 충성하기에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죠. 그래, 차라리 N잡을 하자. 2040 직장인 사이에 N잡너가 늘어나고 있어요. N잡너란 복수를 뜻하는 N, 직업의 잡, 여기에 ER을 붙여서 여러 직업을 가진 사람을 말하죠. 본업으로는 부족한 수입을 채우기 위해, 자아 실현을 추구하기 위해, 어떤 사람은 평소 관심 있는 분야에 도전하기 위해. 자세히 들여다보면 N잡을 하는 이유도 참 다양하죠. 퇴근과 동시에 출근하는 N잡너, 주말이나 휴일에 두 캐릭터를 깨워 새로운 일을 하는 N잡너, 혹은 직장을 다니며 자신의 가게를 별도로 운영하는 고급 N잡너도 있죠. 회사에서 받는 월급이 소득의 전부인 세상은 저물었습니다. 그럼 한번 상상해볼까요? 나에게 본업을 유지하면서도 들어오는 별도의 안정적인 소득원이 있다면? 눈앞에 먼저 떠오르는 금색 수저, 부동산 임대소득 같은 먼 나라 이웃나라의 이야기는 잊으시고요. 꼭 내가 노동을 하지 않더라도 내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요? 마치 파이프라인처럼 꾸준히 내 통장에 공급되는 거죠. 노동의 시간과 돈이 반드시 교환되어야 하는 함정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노동의 시간과 상관없이 지속적인 소득을 내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거죠.